제대로 된 첫 하우스 플리핑이 될 거야. 각오됐겠지? 오, 이제 튜토리얼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 이걸 팔 생각을 해도 양심 뒤지. 으야. 자, 다시 찾아온 하우스 플리퍼 2. 이번에야말로 잠겨있는 모든 기능 다 열어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이게 점점 하면 할수록 느낌이 그냥 청소 게임이 되는 느낌인데? 청소만 오지게 하고 있어 나. 사용. 어? 일감이 또 두 개가 됐네? 새로운 벽, 새로운 나. 거실을 정리하다가 꽤 엉망인 벽을 발견했어요. 어! 이제 벽 부술 수 있나 보다. 이왕 전문가분을 모시는 김에 다른 부분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벽에 욕실에 습기가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 시공이 필요할 것 같고 욕실을 손봐주시는 김에 욕조를 샤워실로 바꿔주세요. 거실의 나머지 부분은 몇 가지 가구를 교체해서 요가를 하거나 손님이 올 때 재배치가 쉬웠으면 합니다. 튜토리얼이 참 잘 돼 있네. 응, 생겼당. 표면 마감. 아, 벽을 부수지는 못하고 표면 마감이 생겼네. 어? 그 감성 카페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지금 해변가에서 보이는 배경은 비슷해요 지금. 어? 감성 카페가 그새 망했나? 주변 배경이 똑같은데? 와, 근데 이것도 집 진짜 예쁘다. 미쳤는데? 인테리어 봐. 와, 진짜. 아, 진짜 이런 집에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야, 신발장 되게 넓어. 이런 식물들도 완전 히쁨이 스타일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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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없애. 와,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곰팡이떼가 있다니 정말 끔찍하군. 이걸 닦으면 참 잘 닦여요 이게. 아니 손이 다? 아, 손이 굉장히 기네. 고무고무 청소제! 그 다음에 어떻게? 얼룩. 어우야 많이 긁었네. 어휴 생활감이 엄청나구만. 좋아요. 어, 이거 팔아야 돼요? 헐. 어? 이런 거를 왜 다 팔아? 아, 이걸 이렇게 팔아야 되는구나. 표면 마감. 우와! 아우, 야, 이거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구나. 헉, 조각 패턴 크기. 회전. 와, 이거 미쳤는데요? 이렇게 해볼까?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맞나요, 지금? 아닌데요? 표면 마감이 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다시 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바닥 마감을 왜 벽에다가 붙이고 있어 나! 이거를 여기다가. 아, 표시가 이렇게 뜨네. 짜자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게 갑자기 탁 내 뇌리를 꽂혔는데 잣된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야 그지? 이거야 큰일났어. 뭐 남은 자재는 그냥 팔면 되니까 너무 돈 아깝다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실은 제가 제일 아까워요 지금. 그 다음에 페인트? 페인트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이 롤링 하는 게 진짜 대박이네, 이거. 이야, 게임 잘 만들었다, 진짜. 이 페인트 묻는 것도 엄청 자연스럽고, 소리도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영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드래그 해서 이렇게 칠하는 거. 이야, 아이디어가 진짜 대박이야. 인테리어에 한 획을 긋는 게임이 됐어요, 하우스 플리퍼가. 이런 조작감은 진짜 신박하거든요. 됐다. 특전 포인트가 있다고? 어, 페인팅. 페인트 절약. 롤러가 더 적은 양의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네일의 롤러. 이 페인트 롤러는 확장이 가능하며 한 번에 더 넓은 영역을 칠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프로토타입을 손에 넣어보세요. 영역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도 페인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난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막 지 멋대로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떡해.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응, 난 페인트 덜 들게 하는 거 해보고 싶다. 플래퍼 도구 아이템 스타일 혹은 표면 마감을 복사합니다. 오케이 됐어. 이제 가구만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아마 이게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두고 보자. 이게 맞나? 여기가 위치가 맞나? 아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테이블은 보나마나 여기일 테고 그죠? 아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아까 팔기 전이 더 나아 지금. 내가 지금 가구 배치를 굉장히 잘못했단 얘기야. 아 인테리어는 참 한 번 감을 잃으면은 다시 잡기가 되게 어려워. 아니 손님이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고객님 이게 맞나요? 그래 아이 이거 고객님이 알아서 가구 배치 하실 거야. 우리는 두라고 하는 대로 둬. 다 했네. 어 다 했잖아. 이거 봐 다 체크돼 있어 이거. 아 보지마. 와 여기 컨셉 좋다. 표면 마감. 헉! 바닥 이쁜데 이거 이렇게 바꾸라고? 욕조도 팔을 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구만. 더러워라. 얼룩 다 치웠고. 아 여기서부터 됐어. 이상해. 정말로 이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와 이런 것도 인테리어 바꿀 수 있다. 디테일하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무광택 플라스틱. 광택 플라스틱. 오 이거 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돼? 아 90도로 회전해야 되나? 이거구만. 알았어 이렇게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나름 영역을 나누는 역할도 하고 나쁘지 않을지도? 오케이. 표면 마감 기하학 벽지 아말시아. 어? 정말로 이게 맞는 거야? 아니 뭐 고객님이 원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씨! 몰라. 그냥 다 같이 덮어버려. 됐어. 튀어. 튀어. 이 집에서 빨리 빠져나가. 오호! 잠 끝. 아 남은 거 팔았어야 됐는데 맞네. 아이씨. 아 너무 급해가지고 돈을 버리고 왔네. 아 당황했다. 자 다음 걸로 가볼까요? 작은 집 개조. 잘 팔릴만한 낡은 판잣집을 찾았거든. 당연히 손을 봐야 하긴 하지만 취향있게 확고한 고객이 있는데 시장에 나와있는 어떤 매물도 마음에 차지 않나봐. 그 고객이 꿈꾸는 해변의 집을 찾지 못하면 곧 피나코브 외부로 눈을 돌릴 것 같아. 최악의 경우엔 아센조를 통해 집을 사게 될지도 몰라. 내 제안은 단순해. 개조는 네가, 집을 파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첫 하우스 플리핑이 될 거야. 각오는 됐겠지? 오 이제 튜토리얼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 이걸 팔 생각을 해도 양심 뒤집... 일단 기본적인 청소부터 해야겠지? 오케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겠지? 좋아. 아니 좀 나와. 예. 방금 내 캐릭터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깨끗해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완전 다 초기화 하는 거는 맞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치워야 되니까. 아니 청소업체를 부르세요. 어?
제가 청소업체인데요. 저를 불러주셔야죠. 왜 그래요? 잘 불렀구만. 어우, 다 치우니까 깨끗한데? 보기가 좋구만. 역시 창문은 닦아야 제맛이지. 너무 맛있어. 야, 갑자기 자꾸 내 캐릭터 갑자기 확확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귀신인 줄 알아. 아, 왜 유체이탈하고 난리냐고. 왜 내가 내 등지를 볼 수 있냐니까? 여긴 조명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야, 엄청 밝다 여기. 다 했나? 얼룩, 쓰레기, 창문 다 치웠고 판매할 거 다 했고 이제 페인트, 흰색 페인트 쭉 빨아들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아직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우스 플리퍼를 하다 보면은 한쪽 벽면만 다른 색으로 칠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거든. 근데 나는 아직 그 정도의 센스는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 막상 칠해놓고 보면 와 되게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그 전에는 이게 이쁠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보통 벽 색깔은 내 방면을 전부 다 통일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오래 칠해진다 이거. 다 있다. 또 있어? 어딜 칠? 아, 반대편. 뭐야 이거 문자국이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근데 뭐 페인트 하면 되니까. 어? 아 그냥 그림자 버그인가 보다. 뭐야 왜 이래 이거? 없어져. 불을 끄면 없어지네. 아이 버그가 좀 잠버그가 있네. 범위 설정하는 거 은근히 귀찮을지도? 됐다. 오케이, 페인트 끝났고 이제 가구 드리면 되겠네. 가구 놓는 건 좀 나중에 하자. 일단 청소부터. 하도! 생각보다 되게 위로 던지네. 하! 이것도 팔아야 돼? 화장실도 완전 초기화네. 근데 좀 디자인이 많이 구리긴 했어. 다 했다. 얼룩이 아직 남아있는데? 예스. 짜잔. 뭔가를 세 개 판매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뭐지? 아, 옷걸이인가 보다. 바로. 내가 설치 되게 잘한다. 나의 적성을 찾은 걸지도. 좀! 뭐? 적성을 찾아? 플래그 좀 세우지 마라 멍청한 플레이마. 네가 입을 터니까 될 것도 안 되잖아.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개빡치게 하네 또. 이거 스타일 복사. 오, 야 이런 거 이렇게 살 수 있네. 아,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같은 색깔 찾기 막 엄청 힘들었었잖아 우리. 아, 진짜 너무 좋다. 와, 하우스 플리퍼 만세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구려요? 이게 맞아? 이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가구를 두면 느낌이 좀 달라지려나? 샤워부스. 오, 야, 이게 계획이 다 있구나. 오! 아, 야, 이렇게 딱 영역을 나누니까 훨씬 이쁘네. 와, 이걸 딱 설치하자마자 괜찮아졌어. 와,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전기. 세수대야. 됐지? 응. 됐. 이거 내 손이에요? 뭐야, 이거? 야 나 손밖에 없어! 야 나 손만 둥둥 떠다녀. 무서워! 뭐야 이게! 그리고 뭐야. 여긴 휴지거리도 없어. 그게 제일 무서워 지금. 아 나 이거 못 참겠는데. 나 해줄래. 휴지거리 이렇게 주자. 됐다. 아 휴지가 없으니까 또 불편해? 그러면 두루마리. 아 이거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지? 휴지 필리카?
분류가 좀 이상한데 이거? 상점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거 원래 꽂을 수 있지 않아? 왜 안 꽂아줘? 아 이게 구매를 하고 나서 꽂아야 되나? 아닌데? 안 되는데? 아 왜 안 되지? 아 열고 꽂는 건가? 아니 왜 안 돼? 저번에 됐잖아! 들어가! 아 쓰레기 게임 나 안 해. 응 안 할 거야. 접으면 그만이야. 에이씨 퇴. 자 이제 가구 배치를 해봅시다. 이걸 내가 다 사야 돼요? 와우 오마이갓. 일단 표면 마감부터. 오케이 다음에 뭐 일단 하나씩 사서 깔아놓자고 대충. 어 너무 개판인데. 어때 기가 막히지. 아주 좋아요. 이건 뭐야? 빨래 넣는 건가? 아 이게 식기 건조대예요. 아 그럼 여기에다가 두는 게 맞겠네.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이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배치가 됐다고 소문이 날까. 한참 지난 후.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난 맞는 거 같아. 반박시 네 말이 맞음. 아 어렵다. 천장을 말고 좀 내려서 경계선을 더 보자고?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경계선 맞춰가지고 딱 해봤는데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아까 그래서 올렸잖아. 보여줄게. 그랬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고 막. 자 이게 맞나? 아 이게 더 깔끔한데? 아 근데 너무 낮아. 어 이거 봐. 여기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아우 답답해. 난 답답할 것 같아. 아 일단 불을 켜봐. 그래 이 정도 높이감이 있어야지. 이 정도 높이감은 있어야지. 이게 맞다. 난 이렇게 할게요. 응 깔끔하네. 만족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정든다. 어 처음에는 이게 맞나 했는데 이게 맞아. 계속 보니까 이게 맞아. 이제 소소한 인테리어 용품들만 남았구만. 빵 보관함도 있네. 이쁘다. 수건 로즈 핀치. 이거 뭐 어디다 두는 거야? 여기다가 꼽는 건가? 바닥에 놓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둬야 되냐? 벽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둬? 아 오븐 손잡이에다 거는 거라고? 아 미쳤다. 테이블 램프 뽀뿌리. 서빙 접시. 화분 에스테. 어 근데 왜 심을 수 있는 식물이 여러 개지? 화분은 하나인데? 아 여러 개를 한 번에 심을 수 있나? 오! 아 한 화분에 여러 개 심을 수 있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커스터마이징이 되네. 다 했다.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놓을까? 밖에 이렇게 경치 보면서 작업하는 거지. 어때? 별로? 여기가 출입문이니까 뭐 걸거칠 일도 없고. 근데 문제는 소파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게 없어. 아닌가? 아 이게 소파용이다? 이렇게? 어. 안녕 나왔어 빡! 아! 이럴 느낌인데? 정강이 탁 차여가지고. 아 근데 이 위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파랑 책상이랑 바꾸면 안 되냐고? 더 어정쩡해진 느낌인데? 소파를 뒤집어 버리자고? 이렇게? 영역을 칸을 나누자고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 TV 하나 벽걸이 설치해놓고 이제 밖에도 보고 TV도 보고. 맨 처음이 제일 나. 야 초기화. 아니 뭐 내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 몰라 대충 이렇게 해. 다 했어. 이제 뭐 해야 되지? 화장실 끝났고 거실 끝났고 이건 왜 아직 뭐가 남았지?
아 그런 게 있었구만. 딱 맞지? 와 아직도 판매해야 될 게 좀 남았네. 아니 잠깐만요. 와 위층에 있는데? 아니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 아아 아까 아래? 아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우 파라솔도 썩었네. 와 야 이거 집 매력적이다. 하우스 플리퍼 집은 어쩜 이렇게 다 이쁠까. 그 새 집을 봤을 때 그 설렘이 그대로 전해져 와서 참 좋은 것 같아. 어? 슛! 골이! 와! 들어갔어! 청소 다 했고 이제 심자 12개니까 하나 둘 네 6, 7, 8, 9, 10, 11, 12. 산세베리아 드라세나. 이거 6개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심어요? 아 이 사이에 이렇게 심어야 되나? 이렇게 옮겨서 벌린 다음에 이렇게. 아 이게 맞나봐. 모양이 좀 그렇다고? 도대체 얼마나 뇌가 썩은 거야 너. 이게 뭐가? 전혀 안 그런데? 그럼 뭐 배치를 좀 바꿔봐? 이걸 뭐 이쪽으로 몰아 세운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도? 어? 이게 더 괜찮은데? 아 몰라 안 해. 아주 이뻐요. 쏴쏴쏴야쏴야쏴 이뻐요. 그림자 탁. 좋아 위층 끝났고 이제 여기만 수정하면 돼. 이렇게 두자. 이건 뭐 여기겠고 이거는 여기네. 아 이게 여기네. 거울! 거울은 문 옆이지. 양쳐! 불 켤 수 있냐? 안돼 안돼 안되네? 알람시계 이글로. 이것도 귀엽다. 쭈잉. 램프 책 읽을 때 좋겠군요. 그 다음에 꽃병. 꽃병은 여기 위. 화분 우리 다육이 또 배치할 수 있겠군요. 이거를 요렇게 해놓으면 더 이쁘겠지? 세계지도. 뭐? 미쳤나봐. 야! 이때까지 쌓아온 인테리어 이거 하나로 다 망친다. 이거 큰일났다. 에헤이! 허졌네 이거.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다니까. 고객님 니즈 맞춰야 돼서. 거울은 어디다가 놓지 그러면? 문 뒤. 응 여기밖에 둘 데가 없어. 갔다 올게 와장창. 아 이거 조금만 세게 울면 바로 개박살 날 것 같은데. 뭐 어때 나가. 야 끝났어 퇴근. 오 25,910원. 예. 어 전화 왔다. Hello there. How did you like your first full house flip? 완전 대박이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빡빡한 걸. 그 집은 뭔가 특별하단 말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빡빡한 걸. Yeah, house flipping isn't an easy job, but you clearly have potential. Maybe one day you'll get a chance to renovate the Driftwood house if the town council members ever come to their senses. But in the meantime, I have an idea for how you can practice your house flipping skills. 새로운 작업권이 있어? I have something way better. Just listen. There's a site where you can look for rundown houses. Just buy them, do your magic, and put them on sale. I'm sure that with your work quality, you'll find buyers. 야 이제 하우스 플리퍼 no 제대로 so 할 수 있다. 하우스 플리핑. That I managed to sell it for way more than I expected. 이제 부동산 열리나 보다. So I want to share some of the profit with you. It should be enough for you to buy your own house to flip. If you want to, of course. Take care and good luck with your career. 집 구매하기. 드디어 여러분의 집을 플리핑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탭을 눌러 구매한 뒤 집 탭을 여세요. 완료한 모든 작업과 함께 새 집도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조 사업을 번영시킬 때가 왔군요. 집! 근데 이거 어떻게 사? 내 집이잖아! 아 이거 내 집이잖아! 내 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새로운 집을 사서 점점 커다란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네. 근데 그럼 다 끝난 거야? 아니 아직 벽 허물기 안 되는데? 벽 허물기 언제 열려?
벽 부수는 것만 좀 빨리 열리면 좋겠는데. 표면 마감. 무게치기. 한 번에 더 많은 타일, 패널 또는 벽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근육을 단련해봐요. 크게 가보자고. 마감 작업 시 한 번에 자재를 더 큰 면적으로 놓습니다. 기술이 꽤 좋은데요. 오, 이게 훨씬 좋은데? 이걸로 하자. 개조 작업이 벽을 허무는 건가? 약간의 개조 작업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해보자.